교학회로왕 1권에서 5권 어, 제 114회차 석일 보입니다. 어, 요즘 우리가 자각 같아 강만 불교의 목적 가운데 자각 자신의 깨달음인데 요즘은 뭐 자각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성공이다라고 해서 요 적당한 명예, 권력,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 시간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1 번째 10%만 더 하자. 작년에, 아, 지난번에 왜 잠깐 들어갔다가 우리가 마무리를 못하고 시장만 하고 말았는데, 어,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계속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인욕승의 선승불선이요, 승자 능시 지성승인이라 무호미다. 인욕을 하게 되면 성냄을 이기고 바로 선은 선하지 않음을 이긴다. 이기는 사람은 보시도 잘하고. 지극히 진실되면 속임을 이긴다. 법구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음, 사실 여러분들 어, 우리 부처님 경전 가운데 가장 부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요 아함경이죠 아함경. 어, 쉽게를 들면 여러분들 법구경이 아함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대승경전이다라고 해서 뭐 반야경이니 뭐 법화경 화음경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그는 후세에 부처님열반 하시고 천한 어, 천여년 정도 지나가지고 후세에 스님들이 만든 것이고요 어, 원래 부처님 경전은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게 수단이 바타경전이고요 이어서 어, 형성된 것이 바로 어, 빨리역 경전이죠. 빨리역 경전은 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함경이에요. 뭐 이야기 내용이 긴 것끼리 묶은 게 이제 장아함경이다. 또 보통 긴 것끼리 묶어놓은 게 중아함경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를 이것저것 어, 섞어서 만들어놓은 게 이제 잡아함경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이 빠졌네 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얹어서 만들자라고 했던 게, 하나 일자, 더할 증자에서 증일암경인데 원래 빨여경전에서는 거기에다 이제 소부경전이다라고 해가지고 다섯 번째 소부경까지 붙어서 빨여경전으로 나오는데, 남방으로 가면은요, 고것만이 부처님 경전이다, 이렇게 해요. 북방에 쓰는 뭐, 우리가 주로 하는 반야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거든그 남방 쪽으로 가면, 음, 경전 취급을 안 하지요. 오로지 빨려 경전만. 그래서 남방에서는 대부분 인연과 법으로 법문을 많이 하시지요. 음, 그래서, 어, 빨려 경전, 음, 주축으로 한 아함경. 아함경이 사실 부처님 말씀이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승경전이다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어요. 가장 부처님 말씀이 진실되게 잘 삽입이 돼 있는 게 바로 암경이다. 이 법구경의 내용이 바로 암경의 내용이다. 인욕하면 성렘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성렘을 이긴다. 우리가 보시지게 인욕정진선정반야 육바람일 가운데 인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분별 즉 눈기코의 몸뜻을 다스리는 가운데 코에 해당이 되죠. 12분별을 없애는 데 바로 우리가 인욕을 한단 말이죠. 시비 분별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면 결국 성냄을 이기게 된다. 또 선함은 선하지 않으면 이기게 된다라고 했는데, 흔히들 뭐 우리가 뭐 암사사이나 이 초기 경쟁 같은 걸 놓고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선은 바르고 악은 바르지 않은 거를 흔히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 냉정히 나중에 도, 어, 중도의 도라고 하는 이치를 놓고 가서 보면 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을 우리는 뭐 잘못된 걸 악이라고 그러고 잘된 걸 선이라고 하지만 선악의 구분을 초기 경제는 그렇게 해서놨지만 나중에 대승경전으로 가면 12분별 집착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선은 12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는 걸 우리는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은 중도의 도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 악은 12분별 집착을 어,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있다, 없다, 뭐 재앙, 소원성취한다 이거 전부 있다로 보잖아 이유사상으로 보잖아 이것은 전부 악이고 바로 공안사상으로 보는 걸 우리는 선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공안 마음을 지니면 선은 선하지 않음을 이긴다. 내가 중도의 이지를 깨치면 12분별 집착하는 마음을 이기게 된다. 십이 분별 집착만 없어지면 우리는 바로 탐진치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그 바로 어 우리는 부처님을 승리자라고 그랬죠. 승리자, 승리자요, 대승리자요 이렇게 하는데 뭐 승리자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뭐 전쟁에 싸워서 이긴 승리자가 아니죠. 바로 누구를 이긴 자냐? 자기 자신을 이긴 자예요. 그럼 자기 자신의 무엇을 이겼느냐? 탐진치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다 표현을 하고요.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이기는 사람을 뜻하지요. 그래서 보시도 잘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이들 뭐, 우리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람일이다 라고 하면 남한테 베풀고 주는 거 뭐, 이런 것을 다 보시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가 더 나가지요. 뭐가 더 나가느냐? 내가 눈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없애는 방편으로 남한테 베풀고 주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제시법이 무예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시다라고 하는 재물이요, 법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요, 무예시다는 두려움을 없앤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보시를 하는 거고, 결국 보시의 목적은 주어도 주무없이 주고 받아도 받아없이 받는 이런 공 상태를 만드는 것 쉽게 예를 들면 눈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이런 분별망상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보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를 뭐 보시하면 공덕이 쌓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시를 하게 되면 공덕이라고 하는 자체도 없게 되는 거죠. 공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이때 어떻게 돼요? 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공덕을 쌓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고 라 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십이분별집착이 되기 때문에 보시의 근본적인 가치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지극히 진실되면 소금을 이긴다 라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 선과 같은 뜻이어요. 중도의 도와도 같아요.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바로 나의 진공, 내의 본성, 불성이 다 진공이고, 바로 진여고 분성이고 본래면모이고 부모미생전이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극히 진실되면 속임을 이긴다. 속임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뭐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이런 형상이나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으로 본단 말이죠. 유안으로 본단 말이에요. 유 있다로 본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현재는 있지만 변해가서 결국 은 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 진이다라고 하는 건 유에도 빠지지 않고 공에도 빠지지 않는 걸 우리는 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에 빠지는 걸 우리는 바로 속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부부 관계나 자식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따로 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번뇌에 빠지는데 결국 진실함은 참된 것은 속임을 이긴다. 속임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거짓으로 있는 것이지 진짜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짓으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법구경이 뭐 아주 쉽게 재미있게 얘기가 돼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법구경, 법구 비교에 대해서 5분 강의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는데 별로 보는 분들이 없어 참 실로 너무 안타깝지요 지금 뭐 법구경을 우리나라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단 말이죠 지금 이제 강의가 끝나면 제가 이걸 책으로 강의한 내용을 편집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 꼭 한번 장만을 하셔서 어 법구경 공부를 하셨으면 싶어요. 이 법구경 공부 어뭐 암경도 제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암경 너무 방대하고요. 어 법구경만이라도 어느 정도 아니면 암을 많이 축소를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어떤 바탕은 되어야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금강경을 하든지 법화경을 하든지 뭐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공부도 바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뜬구름 잡는 시기예요. 뭐, 얘기는 듣는데 무슨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죠.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행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행하고 모르고 행하고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경쟁을하려면 가장 부처님 말씀의 기초가 되는 초기 경쟁을꼭 보셔야 된다. 오늘 이제 일곱 번째, 10%만 더 성공하는 비율 가운데 10%만 더, 10%만 더해라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야구 선수가 3R 오픈의 타율과 2R 오픈의 타율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뭐1이라고 하면 10번 타석에 들면 한번더 치는 건데 무려 연봉은 100만 달러와 10만 달러의 차이다라고 했어요. 또 야구를 할때뭐어 배팅 하는 분이 배트를 휘두르고 볼이 나갈 때 퍼스트 베이스로 뛸때 거리가 대략만 20m 되잖아요. 20m가 되는데 10% 정도면 2m란 말이죠. 거기에서 아웃이냐 세이브냐 하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또키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놓고 봐도 뭐한1 요즘은 190 정도 대략 크다 소리 할라나요? 음, 170 대는 좀 작다 소리 할라나요? 뭐 어떻게 됐든 우리 글때만 해도 100한 70cm 넘어가면 크다. 평균이 160대였으니까. 그래서 뭐 190이 됐든 180이 됐든 뭐 190이다라고 하면은 어 10%면 19cm 아니에요? 그거보다 19cm하고 171cm인데 엄청 차이가 나죠. 10%가 또 하루 중에 24시간이 24시간이 10%를 따지고 놓고 보면 하루가 뭐예요? 음, 144분이 10%가 되는 거라 이 144분이 10%가 되는데 그러면 144분이면 2시간 24분이란 말이죠. 2시간 24분 그럼 하루에 10%씩만 더 노력을 하면, 4일만 더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를 더 일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365일이니까, 4일에 하루를 더 하는 거니까, 대략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음, 365일 가운데, 4일에 하루 더 하니까, 10%를 더 하면, 다른 사람들은 365일을 사는 동안에 40일을 뭐예요? 더 살게 되는 격이 되는 거죠. 40일. 40일 정도를 더 살게 되면, 사실은, 걸음을 걸어도 속도를 조금 낸다라고 해도 조금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도 40일을 먼저 가는 사람이 더 많이 가는 사람이 결국은 더 많이 갈 거란 얘기.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1년에 40일이면 뭐 10년 같으면 400일이, 400일. 그러면 날짜 수에 400일이 아니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떠져서 400일이면 은 1200일에 해당이 돼요. 1200일에 일하는 시간으로 해당이 돼요. 그럼 1200일이면 그럼 3년이에요. 그러면 10년 했을 때 3년을 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건지,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해서 자기의 역량대로만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건지 계산을 해보면 알죠. 그래서. 그게 작은 차이는 결국 아니다. 우리는 뭐 대부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어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능력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음. 뭐한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으면 또 잘하는 게 있죠. 어, 제가 뭐 그럭저럭 어쩌게 됐던 음 책을 한 200여 권을 쓰다 보니까, 또 강의 자료도 뭐 만들어 놓은 게한 3,4천 권이 되어 bbs 에서도 뭐한 10년 이상 했고 btn 에서도 지금 3년째 하고 우리 s.i.b 에서도 뭐한 20여 가지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교도소도 한 22개 교도소를 한 25년 다니면서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 자료집이 한 3,500권? 3,000권이 좀 넘어요 음,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사람과 뭘 강의를 한다고 한두 시간 전에 아니면 하루 이틀 전에 메모를 해서 나온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거나 잘난 부분 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다 목표를 걸었냐면 안 자자, 자는 시간 줄이자, 먹는 시간 줄이자. 하루에 1시간씩 새끼를 먹으면 3시간이어요. 그럼 먹는 시간을 10분 이상 넘기지 말자. 5분 이상 넘기지 말자. 그럼 15분에서 30분이면 하루에 새끼 해결하는데, 3시간을 먹으면 2시간 반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루에 8시간을 자야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평균 4시간 이상 안잤거든요 요즘에 와서 뭐한 그래도 서너 시간 자지, 조금 젊었을 때는 2시간 이상 자보오질 않았어요. 40대 초반 같은 때, 30대 후반 같은 때는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다른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하루에 뭐 20시간씩 요즘에도 제가 원고 쓰고, 책을 쓰고, 책을 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20시간씩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씩, 8시간씩 근무를 하는 사람과 책을 보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두배 반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근한 40여 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나만큼 따라오려그러면 기본적으로 80년을 해야 되고 4시간씩 보는 사람은 160년을 따, 따라와야 되고 2시간씩 책을 보는 사람은 320년을 따라와야 내가 본 책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간혹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좀 외람되지만 아스님 강의하는 거 들어 뭐 그렇게 어디에서 많은 얘기를 끌어다 하세요 그러는데 책을 한참 볼 때는요. 제가 세 달에 한 500권을 읽었어요. 500권을. 그러면 책을 보면 저는 다 노팅을 해 놔요. 다 메모를 해 놓습니다. 책한 권이 어떤 거는 두세 장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 있고 어느 거는 한 20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 있고. 지금도 뭐 칸트 사상이나 니체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원고지로 한 30장, 20장 정도 메모를 해놓고 봐서 요즘 만들어놨는데 책을 보면 꼭 메모를 해놓죠. 그럼 강의 전에 해당이 되면 그걸 참고로 산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제 자락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도 그랬어요. 성공의 방법은요. 부처님께서도 어, 불방일경에서 아함경 불방일경에서 기도, 염불, 독경이나 죄를 지낼 것이 아니라 오직 게으르지 않고 모여 부지런한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성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 없다.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밥 먹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무조건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요즘 또 백전백승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어요. 그런데 뭐, 상담하자고 전화오는 거, 뭐니 전화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보면, 상담 내용을 보면, 스님, 저는 언제 잘 살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저왜 우리 집에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요? 이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원인은 전부 자신이 만든단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이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부처님 동상한테 가서만 빌고, 쓰고, 읽고, 이러고 있으니 해결이 돼요? 자신이 원인을 만들었으면 자신 해결을 해야지요. 아, 부처님 무슨 죄를 졌어요? 사고는 자기네들이 쳐놓고 거기가 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 성공하는 것도 행복하는 것도 뭐 전부 누가 해야다. 자신이 만들지요. 누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구한테 해 달라고 빌면 누가 해 주겠어요? 자신이 해야지. 평소에 나태함으로 일관하다, 1년에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어려움을 겪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10% 정도씩만 더 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24, 24분이죠. 144분만 더 노력하면, 저는 그런 얘기 우리 불자님들한테 간혹 하지 않아요. 나이만 뭐 80살, 90살, 뭐 100살, 이게 아니라 60을 살아도 다른 사람의 뭐예요? 한배 반을 더 살면 어떻게 돼요? 60살을 살아도 다른 사람 90년 산 거하고 똑같고 응.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두배 가까이 더 일을 했다? 하루에 16시간 일을 하면 그러면 70년을 살았지만 실제로 뭐예요? 140년을 산 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숫자상으로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상으로 오래 살아라니. 가치상으로 응. 그래서 하루에 10% 정도씩 만들그러면요 60년을 기준으로 하면 6년을 더 살고 80년을 기준으로 하면 8년을 더 살게 된다. 내용. 일하는 시간 빼놓고 일반적으로. 근데 일하는 시간만 따져 보면 두 배로 더 살게 되죠. 그래서 8시간 정도 로 우리가 환산해 볼 때는 60년에 18년, 80년에 24년 정도의 시간을 더 사는 셈이 된다는 얘기. 하루에 10%인 144년 분이 24시간으로 따져도 1년이면 한 달이 넘는 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결국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는 은 미세하지만 고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실과 부성실, 부지런함과 게으름, 힘이 있고 없음, 유능하고 무능함 역시도 결국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소재심이지, 명의 정토인여, 푸른 목교지 선차이 탐진, 양 환사, 괴심도, 편신, 간호, 시절이라 하세요.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토의 원인이다. 정토다라고 하면요. 흔히들, 뭐 요즘 뭐 정토 말 많이 써요. 정토. 사실은 정토다 하는 것은요. 대승불교, 대승불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토 사상이 기원이 된 거는 기원, 기도, 기도 사상에서 시작이 됐어요. 대승불교, 빌고 매달리는 거. 나무함이 탑을 만한 한 번만 진심으로 하면 나는 극락세계 간다. 이렇게 해서 비는 사상에서 비롯된 게 정토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대승경전 가면 정토는 어디에 있냐? 바로 유심이에요, 유심. 유심 정토. 오로지 마음이 있다니. 내 마음이 편안하면 정토, 내 마음이 괴로움, 그게 지옥이다는 이야기죠. 음, 그래서 결국 정토는 뭐 매달려서 얻는 게 아니라, 음, 복과 해를 논하지 말고 정토를 만들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끊어라.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인간사 늘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 기신, 운, 일체, 경계, 유의, 망념, 이유, 차별, 양리, 심념 증무, 일체, 경계, 지상이라. 그랬어요. 일체의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으니 망념이라는 것은 눈기 고요 몸뜻이 색성량미 족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부딪혀서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참부망령이에요 뭐 망념이에요. 사랑하고 싶다 슬프다 기쁘다 이게 다 망념이에요. 또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일체 경제 상이 없다라고 했죠 소원각의자 위심체리념요 이 이념상자 등어공개라 즉시열의 평등법신이라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 깨달은 자 몸과 마음에서 망상 생각이 떠난 자를 우리는 깨달은 자라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은 우리는 뭐라라고 해요? 무자기자라고. 없어요. 뭐가 없어요? 먹는 마음이 없어요. 먹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먹는 마음이 없다니 만들질 않아요.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세상 살아 이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무작위자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만든 줄 알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겠다. 응?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바람 쐬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되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득 손해를 갈라가지고 이득을 추구하고 손해는안 보려고 하는, 좋은 일은 갖고 나쁜 일은 버리려고 하는, 이게 바, 바로 마음이 작이고 그걸 안 하는 거, 뭐 노력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건 해야지 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집착해 가지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걸 무작위자라고 해요. 그럼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대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무작이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작이자였어요 그래서 깨달은 자의 올바른 마음의 올바른 의미는 몸과 마음의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니 바로 생각의 상이 떠난 자는 허공계와 같아서 허공과 같아 허공이 뭐 집착이 있어요? 아, 구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아, 저 구름 오래간만에 하는데 잡아야 되겠다. 아이고, 나 답답하니까 구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냥 인연 따라 오모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두지 않아요. 이걸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래. 이걸 허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허공과 같단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열의 옳고 그름이 없는 평등 법신이다. 평등 법신이다라고 하면 분은 평등심이다라고 하는데 평등심 자체가 뭐요? 지장부살사상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땅에서 어, 대모 안 하잖아요. 다 받아들이지. 그와 같이 땅이 지니고 있는 사상을 배우라 해서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장 사상이에요. 음. 오래전이죠. 지금 우리 SIB 불교 교육 대학을 운영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한 35년, 40년 전서부터 한국 불교 통신 대학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하시는 분인데 대략 보니까 28년 전에 공부하신 분 같아요. 그때 공부를 해서 결국 포교원도 내기도 했던 분인데 음, 그분이 그 아내가 절에 음, 공부를 왔죠. 그때는 제가 하루에 4분 정도는 할 때요. 새벽 예불부터 저녁 예불까지 4분 정도고 하루에 1시간씩 한 시간씩 한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8시간 9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 불자님들이 시간 나는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때에 이제 아내가 어, 새벽 예불 때 참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아, 새벽부터 절래가지고 강의까지 듣고 가면 식당에 있던 분인데 늦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 한번 와서 저한테 따지러 왔죠. 그래서 몇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신랑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결국 나중에 포기원을 차렸어요. 식당 다 없애고 이분이 그때 공부를 하면서 낸 글인데 잠깐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사찰이라 하면 불쌍히 모셔진 곳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불신감이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대신해 준다거나 내 대신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절에 가서 잘되게 해달라고 비인다고 잘해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날이 갈수록 절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점점 더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두번 다시 절에 보내지 않으려고 아내가 다니는 절에 스님을 찾게 되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지금은 머리 깎고 스님 생활하세요. 스님 생활하신지 한 20년 됐죠. 그러나 그님을 뵙, 어, 스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동안 지내왔던 나의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동안 너무나 허무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부끄러기까지하였다. 차츰차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와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산행을 하기도 하고 철도량을 찾기도 하고 다소나마 편안함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답답함이 없어지는 상태는 아니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한 나는 스님께 의뢰를 해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진리 공부로 마음을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책을 읽고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강의를 듣는가 하면 불경을 공부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함과 흐뭇함이 가득하게 되어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다 낮에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직장생활에 임하게 되었고 저녁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경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 방황했던 세월을 정산하였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채워져 지내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진리와 자아의 참생명과 바른 인생관을 깨달으셨는데, 우리도 부처님의 진리를 토대로 먼저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육신을 운전하는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우리의 육신이 부모의 태중에 생기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이고, 또한 이 육신이 백년을 지나서 죽은 뒤 어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감히 생의 가치를 안다고 온화하겠는가? 우리는 흔히 자는 육신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이 몸이 살아 있을 때는 내가 있다 하고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없다고 하는데 비와 건데 이것은 전기 불이 전구 속에 환하게 불을 비출 때만 불이 있는 줄 알고 또 전구 속에 들어오기 전 발전소나 발전 공작을 하기 이전인 강물 바닷물 허공 양상 충만에 있는 불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인 것이다. 불이 켜졌을 때나 꺼졌을 때나 불의 성품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또 생겼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충만해 있는데 인연에 따라서 사용했다 안했다는 이치와 같이 우리의 몸도 태어났다 죽었다 할지언정 자의 참생명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점지도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전기 불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켜졌다 꺼졌다는 것과 같이 우리도 땅이나 물이나 풀이나 바람, 지수와 풍 등의 물질과 선악으로 지은 억보와 미워하고 사랑함으로 맺어진 절연과 결연과 일연으로 생사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는 누가 대신해서 나를 만들어주고 부자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진리의 자아를 찾아내어서 자기 스스로 가장 올바르게 세상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높은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불교인으로서의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했데 이분이요. 2년 공부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래 30년 40년 다녔다고 어 힘주고 다니죠 2년 공부해 가지고 포교원 차리고 결국은 승려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20여년 스님으로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성철 큰스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길이 있으면 곧바로 가서 깨달음을 얻지 왜 팽! 돌고 몇십 년을 다녀도 깨달음을 못 얻느냐는 얘기. 순간 깨달음을 얻어나 몇십년 가서 깨달음을 얻으나 깨달음을 얻은 지에는 공한 것이 똑같은데 왜몇십 년씩 걸리느냐는 얘기. 이 부처님 다섯 비구한테 초전법륜 할때 30분 법문하고 다섯 비구가 깨쳤잖아요. 30분 만에 깨치는데 뭘 30년을 다녀도 못 깨치고 아직도 뭐 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다니고 있어. 2년 공부하시 분, 바르게 배우면 뭐 웬만하면 2, 3년이면 다 깼지. 저한테 지금 강의 듣는 분들 2, 3년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전법사 다 땄죠. 열과목 이상 다 공부들을 해 있어요. 지금 스님들 열과목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음. 그다음에 자, 제가 교도소에 거의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이다 싶이죠. 불교 대학이니 불교 경전반이니 이거를 2한6 7년전 25, 26년 전에서부터 해서, 22개 교도소에 제가 불교반을 만들어 놨어요. 강의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불법을 가르친 사람이 대략 한 2,000, 한 3,000명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했던 분이어요 그때. 음. 어, 불교 공부를 하면서,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불교와 불경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고 제가 제목을 주었어요. 이랬더니 거의 대한 답을 달아냈어요. 아, 불상을 모셔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원주교도소에 있던 음, 불자요. 저는 불교가 부처님의 영상을 모셔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경부를 접하고 보니까 진작에 부처님 가르침을 몰랐던 것이 뭔데 아쉽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듯 커다란 영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인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알기 전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끊이질 않았는데, 삼독심과 십바람일, 발 정도, 천수경, 반야심경 등의 뜻을 알고 보니, 부처님의 법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 하나하나의 진리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함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는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어대학에공부는 학생으로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너무나 배우기가 편안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분은 진실한 삶을 위해 불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불교는 사찰에 가서 자신의 공덕을 얻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산중에 절이나 부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불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사이나 승려나 사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통해서 높으신 진리를 깨우치신 부처님의 삶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불교는 미신적 행위로 알았다라고 했어요. 불교란 그냥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절하고 합장하며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러한 것은 결국 미신적인 행위라는 생각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막상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 한 가지 한 가지 기쁜 뜻이 담겨있어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꼭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던 사고관이 차츰차츰 차츰 주변을 인식하게 되었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교의 정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올바르고 정확한 불교에 대해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한 눈에 정리가 되어서 환희심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각 교도소마다 제가 가르치는 40명에서 많은 데한 80명까지 부교 근무를 시켰죠. 물론 무료로 책자를 주면서 시키다가 나중에는 뭐 공짜다니까 얻어놓고 안 해가지고 한 달에 만 원씩 여권 되는 사람 되고 여권안 되는 사람은 옆에 사람 돈 있는 사람 빨래라도 해 주면서 그 가치를 알아 가지고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해라라고 해서 시켰는데 만 원씩 안받고 공짜로 시킬 때보다 만 원씩 받고 할때 훨씬 공부해서 레포트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에 공짜로 해서 안 되려는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불교 방송 한 달에 만 원씩 제가 후원해 주십시오. 또 형편도 힘들어요. 뭐 내가 다른 스님들처럼 뭐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천도제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라 해서 소원성취시켜주는 능력도 없고 또각 가정마다 어려움 풀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주가 없으니까 뭐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원해 주면서 좋은 법문 계속 들으셨으면 싶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그녀 붉은 소주자 요큰 보승찬 붉은 타옥이 일어나 무후미타 돌을 가까이 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니 그들이 머무는 곳은 제각기 다르다 도를 가까이하는 사람은 하늘에 오르고 가까이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뭐 여기에 하늘 지옥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윤회를 할때 천이라라고 하고 지라라고 한단 말이죠. 천지여요. 그럼 천지가 어디 천지예요 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하늘에 가 있고 미움받으면 지옥에 가 있는 게. 하는 일이 잘되면 하늘에 가 있고 하는 일이 안 되면 지옥에 가 있고. 내가 편안하면 나는 열받낙을 얻어서 천덕에 가 있는 거고, 천덕이 천상이에요 무슨 하늘나라가 천상 아니야. 바로 이곳은 뭐예요? 어, 차 아니야. 저희가 피 아니고. 그래서 도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천상에 나고, 도를 멀리 하면 지옥에 난다는 게, 바른 삶, 도다는 것은 올바른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올바른 삶을 살면 난 항상 행복하게 살수 있고,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면 맨날 미움 받고 얻어 맞고 이러고 산다는 얘기. 결론은 간단이야. 여러분들 사랑 받고 안 받고는 비로서 받는겨. 아니면 내가 상대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극락의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불교학교론 읽어낸 속은 이제 백십사 회차 음, 서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깊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부지 불교학계로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바른불법 바른진리 석열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